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뉴스나잇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기 이민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대한인 국민회 유물 2만여 점이 위탁관리 조건으로 한국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됩니다. 이전에 앞서 열린 공청회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국 노동단체와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휴대폰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약물에 의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매니큐어가 나왔습니다. 별난 개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초기 이민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대한인 국민회 유물 2만여 점이 위탁관리 조건으로 한국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전 문제를 놓고 거센 찬반 논란이 오갔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공청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제퍼슨길에 위치한 대한인 국민회. 해외 독립운동과 미주 이민 역사에 살아있는 사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2003년 다량의 역사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 일부의 유물들은 전시를 하고 있지만 2만여 점의 유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념재단은 2만여 점의 유물들을 위탁 관리 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념재단은 유물들의 이전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오늘 공청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대한인 국민회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 측은 교회나 재단 측에서 유물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존되고 활용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대부분 우리의 중요한 유물을 빼앗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들이 선지께서 노고한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결사코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유물은 독립운동 시절의 태극기와 사진들, 공립신문, 신한일보 등의 원본 등 독립운동 자료뿐만 아니라 이민 선조들의 삶이 담겨있는 사진, 재민동포 인구등록 등이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공청회에서는 유물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전국 노동단체와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올려달라는 건데 한 노동연대는 한국에서까지 원정을 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위 현장을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시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시급을 올려달라며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일 동맹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와 시위를 시작했는데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이들의 외침은 그만큼 절실합니다. LA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당 15분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 후반부터 시작된 시급 15달러 캠페인은 이번에도 LA뿐만 아니라 전국 15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위대는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한인타운과 사우스 LA 등 LA 곳곳을 돌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한인 노동단체는 물론 한국에서 활동하는 알바연대에서도 동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도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확산되어서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전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미 LA시는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 고용의 부담이 늘어나고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휴대폰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에게도 똑같이 상향 조절됩니다. 장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여행자가 해외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휴대폰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휴대폰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휴대폰 면세 한도가 늘어난 건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해외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를 똑같이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면세 한도가 넘는 휴대폰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주고 미신고 가산세는 더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가뭄으로 물을 낭비하면 벌금 티켓까지 발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또다시 수도관이 파열돼 수천 갤런의 물이 버려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샌디에이고 세라메사 인근 지역에서 수도관 파열로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은 아예 도로 하나를 폐쇄시켰고 주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지나야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튜브까지 들고 나와 수영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당국은 수도관 파열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얻게 된 복수 국적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 소원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인 스티브 융군은 선천적으로 얻게 된 복수 국적 때문에 미국에서 군인이나 공직에 오를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융군은 미국에서 태어나 17세의 복수 국적자인데 웨스트포인트를 지원할 때 신원조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신청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불안한 일이 참 많다 보니 내 몸, 내 건강 스스로 지키기 위한 물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량 음식을 판별해내는 젓가락이 또 미국에서는 약물에 의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매니큐어가 나왔습니다.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하수구에 음식 찌꺼기를 끓여 만든 디꺼유. 길거리 음식을 튀길 때 쓰이지만 맛이나 냄새로는 분간할 수 없는 쓰레기 기름입니다. 멜라민 우유와 독이 든 돼지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음식이 상했는지 미리 감지하는 스마트 젓가락이 개발됐습니다. All of the other products, information, will appear. Nutrients, sell by day, and other foods that complement. 젓가락 끝 센서가 과일의 100g당 열량과 음식이 신선한 기름으로 튀겨졌는지 마실 물의 수소 이온 농도가 적당한지 등을 스마트폰에 전송해 줍니다. And as we all know, this is fundamental for avoiding DIGOYO. 미국에서는 약물이 든 술이나 음료에 닿으면 색깔이 변하는 매니큐어가 개발됐습니다. 여성에게 루이피놀 같은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성폭력의 위험에서 여성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품이란 찬사도 있지만 모든 약물을 탐지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믿지 못할 세상에서 잇따라 개발되는 이런 제품들은 결국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당국의 무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메가밀리언 로또에 당첨돼 1억 8천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릭 누두센이 당첨금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캘리메사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10달러를 들여 로또를 구매했는데 로또를 구매하기 전 구입한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짝수였습니다. 남은 잔돈 역시 정확하게 10달러가 남아 당시 행운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국에서 로또 번호 5개와 마지막 메가 넘버까지 맞춘 사람은 릭 누두센이 유일합니다. NFL 풋볼 시즌이 시애틀 시옥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NFL 32개 팀은 앞으로 17주 동안 16경기씩 정규리그를 치른 뒤 플레이오프를 통해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년도 챔피언 시애틀 시옥스의 타이틀 방어를 위협할 팀으로
덴버 브론크스를 지목했습니다.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내년 2월 2일 피닉스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키프로스에 이어 자살 증가율 세계 2위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인구 10명당 자살자가 13.8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8.9명으로 늘어나 자살률은 10년 새 109.4% 증가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들의 출생이나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 절차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어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 설립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를 모두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9일 저녁 LA 총영사 관저에서 아시안 비즈니스 커뮤니티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총영사와 외교단, 그리고 에릭가세티 LA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오후 7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한인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생식 개발자 고려대 김수경 박사가 초청돼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자연치유로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선착순 500명에겐 선물이 증정되며 50명에겐 1년치 생식 등 특별 경품도 시상합니다.